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다며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1년여가 지나고 나서야 갑자기 근거 없이 검찰을 악마화했다.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현 정권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왜이 부분만 사과를 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조용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유 이사장이 모든 일에 논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골라서, 그러니까 선택적 사과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김민공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유시민 이사장은 후보 지명 전부터 검찰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두달 이상 했어요, 이미. 7월 말부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하지만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검찰은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유 이사장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 이사장을 비판해온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사태 이후 행한 거짓 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 중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것만 콕 집어 사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계좌 추적 의혹 제기 부분만 선택적으로 사과했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을 악마화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뒤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들어서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의 뉴스 김민곤입니다.